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586 세대 분들과 결혼 관리 이야기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왜 지금 결혼 문화 이렇게 되었는지 그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십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해 못하죠. 그분들은 지금 결혼 못한 이유가 남자한테 원인이 있다 생각합니다. 뚝배기 완전 깨졌죠, 이분들. 이분들은 이제 아들도 있지만 딸도 있어요. 근데 딸이 요즘에 시집을 잘못 가거든. 점점 못갈 거야. 지금 586분들 보면 딸이 나이가 많으면 30대 중후반, 어리면 20대 후반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20대 후반들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 그래서 딸이 시집 못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 가지는 것 같아요. 못갈수 있거든, 여러분. 딸이 뭐 능력도 없고 결혼하기에 뭔가 부적합하면 못할 수 있잖아, 여러분. 여자라기 때문에 결혼한 시대는 갔거든. 근데 이분들은 이해를 못 하세요. 왜냐? 이분들이 결혼할 때는 여자가 능력이 없어도 남자가 데리고 살았단 말이야. 결혼 허들이 엄청 낮았죠, 586분들은. 근데 지들이 우리 결혼할 때 결혼 허들을 말도 안 되게 올려놨죠. 자기들은 결혼할 때 허들이 낮았으면서. 맞잖아요. 586분들 보면 학력 보면 대졸이 없습니다. 다 충졸 고졸이야. 그리고 왜 결혼 문화가 이렇게 됐는지 항상 남자가 문제 있다 생각해, 남자가. 그런 남자가 문제 있는, 자기네들이 문제 있는 거지. 아니, 581분들 잘 들으세요. 왜 남자들이 결혼은 안 하려고 하고, 왜 국제결혼을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봐. 본인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눈가기를 열세요, 제발. 이꽉 막힌 분들을. 사실 남자 입장에서 결혼하는 게 너무 가혹해요. 이제는 행복한 결혼을 뭔가 보장받기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 옛날에 결혼하신 분이 정말 부러웠어요. 예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생각 들어. 아, 나는 결혼 안한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구나. 옛날에는 결혼하신 분들도 야, 결혼해라. 결혼하면 낫다. 토끼같이 자식 보면 힘이 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보면 야, 시간 돌리고 싶다. 내가 왜 그때 걔랑 만나가지고. 솔직히 집에 들어가기 싫다. 힘들다. 언제까지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이제는 좀 남자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자분들 뭐 결혼 시장에서 부정한 거? 부정적인 거?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자들이 결혼 시장에서 부정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 왜냐면 남자가 결혼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결혼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는 건 심각한 거예요, 여자보다. 왜 여자는 변덕이 심하거든. 여자분요, 통계에 나와 있는 수치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 여자들은 언행 불일치. 기본적으로 언행 불일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통계에서는 안 한다고 하지만 누구보다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 나이 먹으면 다 튀어나오거든. 일정 나이 되면 급해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결혼에 생각이 없다며. 결혼에 부정적이라며. 근데 뭐야, 행동은? 그래서 여자분들 뭐 통계에 나와 있는 거는 약간 좀 색안경 끼고 봐야 돼. 여자는 기본적으로 시야가 좁아요. 지금 당장 생각하지. 5년 뒤, 10년 뒤 생각하지 않아. 젊었을 때 당연히 결혼 생각 안할수 있어요. 근데 나이 먹어서는 아니거든. 여자들은 나이 먹었을 때 생각이 좀 많이 달라져요. 남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젊을 때 생각 안 하다 나이 먹고 결혼 생각하는 게참 비겁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자를 떠나가지고. 정말 비겁해 보이거든. 왜냐? 그게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결혼하는 거잖아. 이제 답 없으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애를 키우는 것도 이제 순수해 보이지 않아. 내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식을 볼모로 내 발목 잡으려고 그런 것 같아, 느낌이. 자식을 볼모로. 왜냐하면 여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 태어나면 자기 새끼 안 버리는 한국 남자 많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예. 자식은 끔찍히 아낀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애가 태어나면 못 무른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신공격하는 거야. 아마 인신공격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더 싫어, 이게. 이게 예전에는 그래도 여자가 정말 남편 닮은 이제 자식 낳고 싶어서 잘 키워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요즘엔 여자들은 그게 안 보여요. 그냥 자기들이 못살것 같으니까 그냥 남자 발목 잡으려고. 자기 살기 위해서 애 낳는 느낌이에요. 사랑해서 애 낳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의 목적으로. 물론 모든 여자가 다 그렇진 않아. 근데 지금 한 행동 보면 그래. 지금 여자분들 순정이 안 보여, 순정. 한 남자만 바라본 순정이 안 보입니다.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갔다가 답 없으니까 나한테 온 느낌. 순정이라는 걸 모르잖아, 순정이라는 거. 한 사람만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게 없잖아요. 언제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남자가 이제 해주지 않으면 뒤로 나설 수 있잖아요. 순정이 없다는 발리가 뭐냐면 환승연애 아니야, 환승연애. 지금 만난 남자보다 능력 좋고 괜찮은 남자에서 언제든지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마인드 가진 여자들이 물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 본인이 아니라 할수 있어. 본인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 할수 있는데 나는 아니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런 느낌이야. 여자한테 뭔가 순정을 주는 것 자체가 손해란 느낌이에요. 아니,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연애 결혼이라는 게 어느 정도 등각여야 되는데 남자 일방적으로 다 갖다 바치는데 여자가 만약에 나보다 괜찮은 남자 만나면 누나 뒤집힐 거 아닙니까? 그런 연애를 왜 하냐고 이게. 586분들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586분들이. 근데 이런 얘기를 안 듣죠,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자꾸 대단한 소리 하죠. 자기 딴엔 괜찮은데. 뭐가 괜찮아요? 괜찮은 여자 별로 없구만. 하는 얘기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하는 자식이 어딨냐? 그 밖에 가면 왜 그렇게 개차별 합니까? 밖에서 남자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딸간이 부모님? 안 보니까 저딴 소리 하는 거야. 그 아이가 참 참하고 좋고 괜찮다고요. 참하고 좋고 괜찮은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 나이 먹고 못했으면 안 참하고요, 안 좋고요, 안 괜찮습니다. 이런 거 보면 딸가지 부모님도 좀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나중에 진짜 나이 먹고 좀 책임론 부각시킬 겁니다. 왜 딸을 그 모양으로 길러놨냐? 왜 남자한테 갑질하기를 시켜놨냐? 왜 형식을 많이 키워놨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딸간지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들, 분명히 거기를 책임지는 날이 올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매물 딜러들은 신차를 헐값에 올리는데, 586 딜러들은 헌차를 신차값에 올려놓네. 그러고서 왜안 팔려? 저586 딜러들에게 중고차 시장으로 비교했을지, 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냐고 해봐요. 미쳤냐고 하겠지. 오히려 중고차 딜러분들, 허위매물 딜러보다 더 나쁘죠? 586 딜러들은. 맞잖아요. 물론 중고차도 이제 허위매물하는 그런 사람 있죠? 있는데, 오히려 중고차 시장보다 더 나쁘지. 586 한행에도 보면. 왜냐? 거의 뭐, 좀 자동차를 비유할까요? 거의 뭐 똥차죠, 똥차. 조도 안 가지는 차를 거의 신차급을 받아가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세피아. 세피아 아시죠, 여러분? 세피아 거의 조도 안 가지잖아. 굴러가긴 하나? 그래서 세피아 같은 차를 K5로 파는 거예요. K5 신차로 파는 거야.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 그러니까 지금 586분들, 58 딜러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딸이 어떤 정상적인 어떤 가치를 몰라. 가치가 다 떨어졌는데 신차값을 받으려고 그래. 여자분들도 문제. 여자분들도 나이가 차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냥 약간 떨어진 게 아니라 확 떨어져, 이게. 확 떨어집니다. 근데 여자들 웃긴 게 와인론이란 대도 안한 논리로 여자는 나이 먹어서 수성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 죄송한데 우린 그런 말한 번도 먹어본 적 없고 한 번도 사볼 일이 없는데요. 그게 말이 독국물이지 이게 와인입니까 그게? 그거 먹다가 죽을 수 있는데 누가 먹어 그거를? 팔리지도 않는데 그냥 창고에 짱 박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86분들, 딸가지 586분들, 그리고
나이 드신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여자의 가치라는 게 정말 젊음, 나이, 그리고 멘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는 외모 하나로 남자가 데리고 사는 시대는 갔다니까요. 그렇게 결혼해서 살더라도 깨질 확률이 높아요. 옛날처럼 남자가 어떻게 너만 바라보고 살게. 이런 시대도 아니야. 이제 앞으로 남자들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남자가 이세를 낳아도 여자가 아니다 싶으면 깹니다. 남자들도 이제 가면 갈수록 책임감을 막 끝까지 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왜냐? 남자 책임감을 가지고 살면 이거 자체가 손해란 말이에요. 가혹하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제는 남자의 책임감이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 그냥 바보같이 보여. 뭐하러 저렇게 살까? 이미 결혼 신뢰가 박살났는데 무슨 자녀 때문에 참고 삽니까? 맞잖아, 여러분. 자식도 고마워하지 않는데. 내가 설령 위자료를 준 한이 있더라도 나와야지, 이게. 물론 그렇게 살면 자식들한테 못난 아버지 소리 듣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거 각오해야 돼. 그거 각오해서라도 나올 건 나와야 돼. 난 있잖아요, 못난 아버지 소리 들어도 이거 가지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뭐 부모 입장에서 뭐 이제 만약에 좀 양육권 못 뺏어 오면, 그러니까 이제 양육비라도 제대로 챙겨주면 그래도 법에 남아있는 기본이 노릇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오히려 엄마한테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나 엄마가 얼마나 못난 행동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혼했는지 이거 봐야 돼.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히려 있잖아요, 좀 문제가 있다, 여자 상태 안 좋다고 하면 그냥 내애 낳았으니까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참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거죠. 너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랑 같이 살아봐. 그럼 네 같이 살아보고 크잖아. 엄마가 왜 이혼 당했는지 너도 알 거야. 엄마가 왜 아버지를 가지고 돌아왔는지, 아버지가 왜 이혼시장에 나왔는지 알 거야. 대신에 네가 피한 거 있으면 사줄게. 엄마랑 같이 살아봐. 아마 그런 이제 행동을 취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혼 문화도. 예. 옛날처럼 과거에 아버지가 가장의 무게 때문에, 아버지 책임감 때문에 살았는데, 그 책임감을 박살낸 게 지금의 결혼 형태입니다. 맞잖아요. 책임감이라는 게 그냥 아무 쓸모 없다. 책임감이 너무 비참하다. 말로가 너무 쓸모 없다. 토속구팽 다 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나온다고요. 그럼 이혼율 더 높아지겠지. 좀 높아져도 상관없어요. 좀 높아진 한이 있더라도 이것 좀 아니다 싶으면 나와야 돼. 차봤자 나만 손해야.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나한테 리스크도 있을 거고, 자녀한테 뭔가 좋은 아버지 소리 못 듣겠지.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나와야 돼요. 이제는 좀 용기를 내야 됩니다. 옛날처럼 뭐 자식이 커가기 때문에 참고 산다, 이딴 거 이제 필요 없다니까. 이제 참고 산 바보예요, 바보. 이 아들이 왜 저렇게 뭐야 설거지 결혼 아니면 이제 임신공개 왜 하는지 알아요? 남자가 참고 산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식 태어나면 자식 때문에, 자식 커가는 것 때문에, 자식 미래 때문에 남자는 이혼을 쉽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남자들이 이혼에 적극적으로 봐요. 그러면 여자는 저렇게 행동할 거냐는 거지. 못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아무리 남자 위자료를 주더라도 여자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돌싱되잖아요. 제대로 못 삽니다, 이게. 돌싱되고 나서 제대로 돈 벌고 앞가림하고 사는 분 드뭅니다. 왜냐, 여자분들 애초에 좋은 직장 가진 것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설령 위자료를 떼어준다고 해도 애초에 돈을 관리해본 적 없기 때문에 금방 써요, 이게. 예. 네. 오, 여자들이 돌싱되면 진짜 힘들게 삽니다, 이게. 진짜로. 왜냐하면 전업주부가 돈 벌어본 적 없잖아. 나이 먹어 직장 구해도 얼마나 구하겠어, 이게. 위자료 때려준다 쳐. 떼어줘봤자 집안채 구하면 끝이야, 여러분. 집도 매매로 구하는 게 아니라 뭐 전세집 구하겠지. 아니면 부모집 들어간다거나. 애초에 돈을 굴려본 적이 없으니까 뭐 사업 같은 데서 몇번 말하면 끝이야, 여러분. 한도 말아먹으면. 그리고 나이 먹어 돈 벌기 힘들거든. 그 체감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있잖아요.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여자 스탑널크야. 스탑널크면 이 사람이 문제를 봐가지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땐 깨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참고 사는 게 바보입니다. 그리고 5820분들 잘 들으세요.
자기 딸 시집 보내고 싶으면 정말 사람 만들어서 보내, 사람 만들어가지고. 어릴 때 보내십시오. 어리고 사람 만들어서, 조건을 만들어서, 개념 채워서 보내십시오. 그냥 곱게 길어서 보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이 찼잖아요. 딸이 나이 찼어. 능력 부족해. 그럼 포기하세요. 데리고 사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